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답답한 것들은 없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일본 내에서의 행정 업무나 은행 업무 같은 경우 굉장히 그 시간이 길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마침 제가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 같은 경우는 오후 3시가 되면 업무를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일본에서 세금을 낼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은행 안으로 들어와서 창구 업무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번호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법인 회사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온 경우라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 모든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총 몇 건이 있는데 그 총 몇 건의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를 이곳에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납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통장에서 납부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과정을 입력했을 때 그 접수표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번호가 하나 적혀 있는데요. 그 번호를 호출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 마지막에 제 이름을 적게 되면 그러면 출력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접수표입니다. 제 접수번호는 148번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이 번호를 호출할 때까지 대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좀 볼까 해요. 지금 시계가 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148번, 그러니까 제 접수번호가 첫 번째 호출번호로 나와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가 된 거니까요.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운이 좋게도 대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뿐이고요. 실제로 대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할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은행에서 5명이 대기하는 시간과 일본 은행에서 5명이 대기하는 시간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한 명 한 명 업무를 처리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의 대기 시간은 굉장히 길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운이 좋아서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요. 바로 호출이 나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상담원 분께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더블 체크를 하고요. 이러한 목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게 맞는지 그러한 대화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더블 체크를 다 완료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기하면서 그 시간 동안 은행원 분께서 이 내용들을 모두 입력하고 실제로 그 세금을 통장으로부터 납부를 하는 그러한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모든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까지 걸린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시계가 2시 6분 내지는 7분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시 55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1분 내지는 12분 정도가 지금까지 걸리게 되었네요. 그래서 다시 호출할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대기를 하다가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시계가 2시 10분을 가리켰을 때 그때 다시 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은행원분과 확인을 하고요. 이것으로 모든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모든 업무를 종료하고 은행 문을 나왔을 때 그때 시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시 55분부터 2시 13분까지의 시간이 소요된 거니까요. 총 18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판단이 조금은 갈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로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조건 하에서 저는
제가 평소에 왔던 곳보다는 확연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아주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본에서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요 정도밖에 걸리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운이 좋아서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대략 18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이 시간이 과연 긴 것인지 짧은 것인지는 결국에는 개인이 느끼는 그 개인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판단을 맡기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일본에서 은행 업무 보는데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던 분들에게는요. 이 영상으로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